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뜨겁습니다. 집값에 임대료까지 오르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창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좀 상황이 그런 모양인데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 창업이 44만 명 정도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뭐 최근에 이제 그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네. 지난해 신규 사업자 수는 151만 9천여 명인데요. 예. 정년 131만 명에 비해서 15.4% 늘어났습니다. 일단 창업은 늘었고. 그렇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부동산 그 업이 네. 4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다는 겁니다. 43만 9천 명. 네, 아, 그동안에 이제 그 아파트값 뭐 이런 부동산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2억을 통해서 좀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하, 예. 전체의 28.9%. 예. 전년 28만 1천 명 대비 증가율은 56.4%입니다. 56%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뭐 법무회계 건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제 늘었다는 거. 아, 이게 지금 부동산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이리저리 뭐 집을 사고 파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이거 소개를 좀 해서 중간에 차익을 아니면 소개료를 받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인데 주로 부동산 관련 창업자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코인이나 이제 주식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신규 사업자 다 대부분이 뭐 30대, 40대, 50대. 네. 뭐 이렇게 그 이 전체 72.1%를 차지했으니까 예. 가장 좀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 그렇습니다. 30대가 32만 명, 40대가 40만 명. 예. 50대가 37만 2천여 명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뭐 이 전체의 증가율이 56.4%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예. 72.1%가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렇군요. 예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복덕방 이렇게 얘기할 시대 때는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께서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50대 분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30대, 40대까지 포함이 돼서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충북 지역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한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충북도내 등록 상황을 보면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 한 뭐 2,400곳으로 지켜야 되는데요. 예. 2020년부터 이렇게 이제 역시 연간 7에서 8% 정도 늘어납니다. 예. 뭐 청주가 물론 뭐 가장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아마 이제 청주에도 과거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질적인 미분양 해결이 늘 뉴스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갭 투자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나 충북 지역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상황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세금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세금조차도 최근에 또 올라서 더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얼마나 어떻게 올랐습니까? 네, 이제 그 개인 그 사업자 중에 면세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벌어서 예. 이제 세금을 이제 그 면세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한 그런 인원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 이것을 예. 보면 그만큼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동산이 굉장히 뛰면서 역시 이 부분에 일한 사람들이 소득도 많았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일반 사업자가 108만 명이고요. 예. 간이 사업자가 39만 명인데 이분들이 이제 부가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현상 속에서 상속 증여세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이제 그 신고자도 늘어났는데요. 예.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은 뭐 11,500명이었거든요. 예. 상속 재산 뭐 이제 그 가액은 27조 원.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예, 예. 상속 증여세 이거는 부동산이 이제 뛰면서 예. 또 이제 그 증여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상속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 똘똘한 한 채 논리라고 할까요? 이론이라고 할까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사고 파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금 관련 문제, 또 네. 부동산 가격 증가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물려주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부동산 열풍, 뭐 부동산 광풍 이렇게도 네, 얘기하는 네.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요. 예전에도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네. 많았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전 추세하고 조금 더 다른 모양도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뭐 상속세 이제 금방 그 말씀드렸듯이 예, 파는지 예. 이제 물려주자 이런 예, 예. 그 저 그 부동산 화랑으로 영향으로 해서 이런 영향도 이제 있는데요. 예. 어쨌든 확실히 직전 4년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아, 상속세 신고 인원은 계속 이제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이제 그 10억 원에서 초과 10억 원 초과 이제 20억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요 부분 요런 걸 보면은 예. 아, 뭐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아,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를 예. 통해 가지고 절세라든지 이런 방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 아, 이제 10억 이하 초과 아, 20억 이하 요 중에서 말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지금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개정이 되면서 네. 임차인을 돕겠다고 했던 일들이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요. 그 뭐 이것저것 보증금 임대료 신고하라고 했더니 이거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도입해서 6월에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본격 시행되면서 예. 임대 3법이 소위 이제 그 시행이 됐습니다. 예. 아, 이런 그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제 아, 그 임대를 준 분들의 어떤 꼼수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생긴 집주인들이 아, 월세와 별도인 그 아, 관리비를 높여가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 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한테 좀 투명하게 이제 공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악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최근 서울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예컨대 이제 그 집주인에게 월세 5% 인상과 함께 관리비를 두 배 올리는 조건을 뭐 재계약을 하자. 아하. 그래서 이제 30만 원 그 이상으로 못 올리니까 네. 이제 그 관리비를 더 이제 늘리는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30만 원 하면은 저 이상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29만 원, 28만 원 하는데 내려놓고 대신 또 이제 그 관리비에다가 더 이제 두 배 세 배 올리는 거죠. 아.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이제 월세를 올려받는 이런 그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월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되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내년 5월 말까지가 이게 계도 기간이어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악용을 하는 지금 말씀처럼 30만 원이 초과되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29만 원, 28만 원으로 내려놓고 관리비를 더 올려서 결국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뭔가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 현재로서는 뭐 뾰족한 방법이 이제 없다는 게 뭐 이제 그 뭐 부동산 업계나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예, 예. 어떤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지금 월세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임대인들은 뭐 이제 올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만큼 결과적으로 그 월세나 전세자한테 예. 부담이 전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이 뭐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또 이루어지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다 야기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조속한 어떤 보완이나 수정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져봅니다.